자, 프로뜨거질 테마로 유통주를 살펴보자라는 사연관 차장의 시선인데 최근에 유통주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리네요. 네, 맞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섹터를 좀 살펴보게 되면 네. 홈쇼핑 쪽에 롯데쇼핑, 현대홈쇼핑 이런 종목들이 5% 이상의 그러니까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면세점과 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이는 토니모리, JTC, 신세계 이런 종목들도 네. 4에서 5%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어떤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부분들의 완화가 유통주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유통 쪽에서 보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쪽이 소비 양극화 쪽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MB 컨슈머라고 하는데 이 정말로 극과 극의 소비를 보여주는 이런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한 세 장에 9,900원 정도 하는 티셔츠를 구매한다거나 이렇게 극과 극의 소비가 지금은 나눠져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얼마나 소비 쪽에서 이런 양극화를 다 같이 묶어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형마트의 또 의무휴업이 지역별로 해제된다는 결정들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 상권을 살린다. 이게 너무 소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한다라고 했는데 동시에 소비자들의 불편도 같이 침해를 한 거죠. 네. 이게 대형마트가 열지 않았을 때 정말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들까지 가서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도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화롭게 이런 부분들을 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물가, 경기 침체 이런 쪽에 대해서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이런 쪽들의 성장세도 최근에는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유통 관련주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통주에 대한 이야기들 관심이 이제 연말이 되면서 또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현재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지수 흐름 대비해서는 당연히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홈쇼핑이라든가 백화점, 면세점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지수 대비해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만 면세점이나 이런 쪽들의 회복에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이거 한 번에 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중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합동조사단이라든가 영국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뭐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따리상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점 이런 쪽들에는 시간에 조금 회복이 필요할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최선호주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유통주들인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백화점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네. 다양한 또 부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저는 오늘 좀 신세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세계. 네, 네. 최근의 흐름이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바닥도 예쁘게 잘 다졌죠. 이런 식으로 일봉의 수평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21만 원 부근에서는 바닥이 명확하게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위 이평선들을 전부 다 뚫고 올라가고 그렇네요. 있어요.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 121선 이번에도 역시나 막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5일선 지지받고 장대 양봉이 다시 출현이 되고 있죠. 네. 가쉽게 봤을 때 외국인들 수급 괜찮고요. 투신에서도 소폭이나마 같이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의 투자 동향은 뭐 최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투신과 연기금의 그리고 보험의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주도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 121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량하고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백화점 부문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의 양극화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런 곳에 강점이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면세점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롯데와는 다르게 약간 좀 울상이에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세점 사업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 만기가 곧 도래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을 정부에서 고려를 해주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면세점의 임대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절감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곧 이게 사업 만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조치가 올해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임대료, 연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중국의 보따리상, 따이공 이런 쪽들에 치중이 된 매출이다 보니까 이걸 바로바로 완벽하게 한 큐에 풀어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 개선될 것도 아닌데 임대료 예전에 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면세점은 상당 부분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이제 신세계 DF라는 자회사인데요. 사업 기한이 한참 남았다라는 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에도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이라든가 어떤 최근의 수익률 게임 그리고 유통주들의 상승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들어가기에 괜찮은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매수가는 일단 121선 최하단 열려있는 부근까지 한 20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과 같은 파동이 나왔을 때에는 일단은 121선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한 22만 원 정도에서도 매수를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이죠. 9월에 갔었던 24만 5천 원 부근까지 보고 난 이후에 만약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수익률 게임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홀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통주를 살펴보자. 그중에서도 신세계를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인 이슈 오늘은 사용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